다냐 선생의 단칼 전략입니다. 단기적인 관심 종목, 또 중장기에서 보유하고 갈 종목, 바벨 전략이죠. 투 트랙으로 갑니다. 주식명가 MTNW 다냐 선생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다소 좀 눈치 보기 형국입니다. 전략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샌드위치 부분이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수급 개선이 확실히 확연히 띄워지면서 강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보면 개인들 대략적으로 1조 1000억 순매도 하면서 현금을 확보했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1조 2천억 가까이 순매수 나선 부분들이 일단 시장의 수급 개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까지 코스피 매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 개선은 기대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역시 개인과 외국인들 순매수는 전환되면서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매도 누적 1조 가까이 매도했다가 지난주 3,800억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콜옵션도 순매도였다가 이제 순매수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인데, 자 이것이 외국인들이 콜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선다면 일단 옵션 만기일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점에서 보면 다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늘려나가고 있고 콜옵션도 역시 매도에 나서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콜옵션 매수 이 부분을 본다면 옵션 만기의 영향력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시장 부분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SOC 펀드 역시도 이제 투자가 이제 집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4조 원 달러에서 2조 4천억 달러로 이제 축소됐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실망감 나올 수 있겠고요. 의회 통과까지 기간이 일단 걸릴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규 투자됐을 때는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근 저가를 이탈했을 때는 결국에 금리 상승 부분, 금리 발작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옵션 만기일 전후에서 금리 발작에 따라 주가가 하락한다면 여전히 실적주들에 대해서 매수에 나서야 되겠고 4월은 역시 종목 장세,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도 65조 원을 회복했고요. 그다음에 수급 개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장세를 잘 준비해야 되겠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우리는 매도 쪽이 아니라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군요. 변동성이 조금 있을 걸로 보셨고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 전략. 최근 말씀하신 종목들 수익률 어떤지 잠깐 AS 하고 가죠. 네. 일단 지금 단기로 들어갔던 애니플러스가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OTT 관련 이슈고 실적 고전이 나오고 있고 지난 3월 한 달 동안 보면 이제 외국계 모건 스탠리 하고요. 교보증권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투신권에서는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 나오고 있다는 건 실적 호전이고 OTT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1950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우리가 매수 단기 트레이딩 매수했던 유니쌤 일단 14,600원을 고가권으로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고가권 돌파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 관점 맞고요. 하지만 이건 역시도 보셨을 때는 결국엔 그 투자자들을 봤을 때 유니쌤 역시도 연기금하고 투신이 매수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쪽 장비들이 강세를 보인다면 자 일단은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쪽 보시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목표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장기 전략으로 우리가 갖은 부분들, 잉글 우드랩을 보면, 자, 이건 역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0원에서 6,400원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하자. 목표가 장기적으로 9,000원이지만, 8,000원 수준까지 1차 목표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자. 저가 매수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종목 알아봐야죠. 먼저 단기 관심 종목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한빛 소프트입니다. 이것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VR 관련주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 온라인 게임 이후에 드론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신규 작품들 글로벌 출시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 메타버스 진출 목적으로 3회차 전환사채 130억을 조달했는데, 금리가 0%라는 거죠. 굉장히, 호조건이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기관들이 입장에서 금리 0%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추가 상승 여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궁극적으로 5,900원 수준에서, 5,900원에서 6,250원 수준이라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 접근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메타버스 이슈가 있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7,500원을 잡겠습니다. 선절 가격은 5,800원. 이 저가를 이탈하는 시점 5,800원을 잡을 거니까 이거는 이슈와 테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저가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우리가 적금주 맥락으로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거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아시는 것처럼 폴더블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인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타이어, 전방 산업의 업황 개선 때문에 대폭적인 실적 개선 기대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샤오미와 오포까지도 삼성의 폴더블 폰을 그대로 베낀 폴더블 폰을 출시하면서 이쪽 CPI 매출이 크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두나무 지분 투자가 됐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되는 그런 맥락입니다. 2021년 실적 또한 매출액은 약 10%, 영업이익은 약 42%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옵션 만기일 이후에 지수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 57,000원에서 59,000원 수준까지면, 자, 요건 한 번쯤 매수해보자. 손절 가격은 55,000원을 제시해드릴 거니까, 대신에 여기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기관 외국인 매수에 들어온다면, 자, 코오롱 인더스트리 역시도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입니다. 7만원 수준까지 한번 목표가 잡고, 저가 분할 매수 나서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냐 선생의 단칼 전략, 오늘도 단기 관심주, 중장기 관심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주식명가 MTNW 다냐 선생님 함께했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